아, 네. 어떤 분이에요? 고인의 고인의 선교사님이 1961년에서 72년까지 아마도 제가 연도는 조금 그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. 그 고인의 선교사님이 그 여자 교장으로는 마지막 선교사님이에요. 예, 근데 그분이 그 갖고 있었던 모든 자산을 여기에 다 기증하셨어요. 그리고 정말 우리 학교가 문 닫아야 됐을 때 그분이 우리 학교를 끝까지 살려낸 마지막 보루였죠.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거기에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그 너무 오래돼서 저게 낙후되어가지고 문을 닫았어요. 위험해서. 그러니까 100년이 되었으니까 우리의 정신을 좀 이렇게 그 지금부터 오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눈으로 좀볼수 있게. 그리고 요즘에는 뭐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즐겨야 되잖아요. 그래서 1층은 조그만 카페 해서 그 앞에 데크 해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역사도 공부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그 100주년 기념을 향해서 제가 그 리모델링을 해서 100주년 기념관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지금 기획하고 그럼 있어요. 고인회라는 그 브랜드도 그대로 살리면서 그렇죠. 네. 살려주셔야죠. 그치, 뿌리가 됐으니까. 그렇죠. 의미가 있네요. 사실은 그렇죠. 가장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. 저는 제그 4년 임기 중에서 요거를 가장 핵심 네, 핵심으로 내용. 그러면 역사가 살잖아요. 사실 역사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처럼 역사 없는 우리 그 한인장신대는 정체성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기 역사 박물관을 하나 해야겠다. 예, 저거 리모델링해서 아니면 저거 그냥 폐허잖아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박물관이 대부분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내부에 네네 그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 안 하고 학생 밖에다도 언제든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. 네, 거다 뭐냐면 데크 이렇게 놓고 거기 이제 그 1층에는 그 커피숍은 아니지만 왜 조그만 그 카페가 갖고 있는 커피 팔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해서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올라갔다 내려왔다 뭐 거기서 자그마한 그 세미나실도 해서 그 역사를 이렇게 좀 돌려볼 수 있는 그러한 뭐 영상관을 좀 하나 그렇죠. 한다든가. AVI 이것도 할 네네네. 수 있도록.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 되는 만큼 한번 해보려고. 네. 그래서 저 건물을 그렇게 쓰일 거예요. 근데 우리 전주에 성시화 있잖아요. 기독교 성시화. 그래서 좀 와서 보시라고. 좀 개방도 좀 하고. 그렇죠. 그것도 연계되면 더 좋겠다. 네. 그거 되고. 네,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100주년이니까 내년부터는 2021년부터는 그 일을 본격화해야겠죠. CM 하나 말씀하시, 그 만원 CM 만원 아, 그거요? 네 모금 그거 네. 예 그것도 아, 저가 예그 총장에 지원하면서 예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만 원짜리 우리 성도님들이 1,000명, 2,000명만 되면 우리 학교가 훨씬 더 재정적으로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. 또 교회로는 조금 더그 많은 액수를 정기적으로만 주시면 그게 그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 학교를 살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그 기독교인 지도자로 인재로 만드는데 크게 쓰일 수 있습니다. 네, 그냥 커피 한두 잔의 값인데 뭐 이렇게 말하는 기관이 진짜 많잖아요. 그렇죠. 그래도 우리 학교가 그 호남 지역의 전라북도의 기독교 대학으로서 정말 오래오래 100년, 200년 넘어설 수 있도록 이 학교를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만 원짜리 우리 그 회원으로서 해 주신다면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학교로서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. 네.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와우, CM 정말 좋다.